이어서 자율주행과 교통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똑같아요. 한 스풀이고 상위 스풀에 이번에는 얘를 오른쪽으로 옮겨 놓을까요? 놓고 F 이게 교통 인프라 교통 국토교통부의 어떤 교통청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은 교통청이라고 이름을 가칭하죠. 가칭해서 교통청이라고 있고 회가 F입니다. F 얘는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설 일단 첫 번째 지설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개념을 포괄하는 객체, 오브젝트. 지금 이 교통 인프라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다 담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이게 지설인데 자동차 지설이란 말이죠. 차량 지설. 차량 지설이고 각 차량이 사람 지설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위 스풀, 최하위 스풀이 일정한 근역을 담당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공간 정보를 포함한다. 타임 스탬프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스탬프를 포함한다는 거죠. 스페이스 스탬프. 지금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임 스탬프가 찍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GPS 스탬프는 없잖아요. 스페이스 스탬프는 없는데 그걸 넣는다는 거예요. 추가합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라고 그러면 스페이스 스탬프가 되고 이것은 GPS 코디네이트 도분초 위도 경도 몇 도 몇 분 몇 초 이런 식으로 포함을 합니다. 모든 공간 정보. 그리고 14번 모든 지설입니다. 지설은 생성 시점부터 그 공간 정보를 몇 초 1회 UDP 메시지로 파브리케이션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성 시점이라고 그러면 자동차라고 그러면 자동차가 출고되는 시점부터 폐차장에 갈 때까지 매초 UDP 메시지를 파브리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그렇게 하나요? 어디서? 모든 지설은 어떤 통신 권역 내에서 그렇습니다. 권역 내에서 진입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요. 와이파이 권역일 수도 있고 5G 권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역이 가능하죠. 와이파이든 혹은 5G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은 어떤 특정 자동차가 현대면 울산 공장에서 출하되는 시점부터 어떤 뭐 폐차장에서 폐차될 때까지 10년, 15년, 20년 동안 매초 1회 UDP 메시지를 퍼블리케이션하고 그 메시지를 어떤 접수하는 뭐예요? 요 하위 스풀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접수 못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든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접수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최하위 스풀들은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최하위 스풀은 15번. 최하위 스풀은 공간 좌표. 우리 스페이스 웹에서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GPS 코디네이트 도분초 각 단위에 할당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있다. 죄송합니다. 한국이에요. 이 한국에
한국을 GPS 좌표에 따라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분할해서 다 나눕니다. 대한민국에서 그죠? 그 차량이 여기서 공장에서 출하해서 그런 다음에 움직이겠죠. 계속해서 10년 동안 혹은 15년 동안 끊임없이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10년간 10년치 분량입니다. 분량이 기록되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모든 자랑 그래서 따라서 서버는 스프는 어떻게 되나요? 스프는 모든 차량의 현재 위치를 알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시쯤에 수풀들의 아키텍처, 수풀 그룹이라고 할까요? 수풀 집단, 집단은 어느 한 차량의 현재 위치를 알고 있는 거죠. 항상, 그렇죠? 그래서 지금 A라고 하는 자동차가 출고 시점부터 해서 1년이 지난 상태에 어디에 있다, 2년이 지난 상태에 어디에 있다, 그리고 A라는 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B라는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C라는 자동차도 있죠. 그렇죠? 그 모든 자동차의 현재 위치를 알고 있고 또한 이 데이터는 절대 위조나 변조될 수 없어요. 그 차량의 위치 정보는 절대 위변조될 수 없다입니다. 과거 및 현재 위치 정보입니다. 과거 및 현재 위치 정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차량들은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망하는 시점까지 그 위치 정보를 끊임없이 수풀로 전송을 하고 또한 수풀은 그 차량들의 위치를 수풀 아키텍처 내에 저장을 하고 하죠. 따라서 한국에 있는 교통청 서버라고 얘기할까요? 이 서버, 이 수풀들은 하위수풀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나요? 그 정보 자기가 수집한 얘가 수집한 정보가 얘다. 얘하고 A, B 두 차량의 위치 정보가 C에게 전달되고, 그죠? 그리고 C는 그 위치 정보를 다시 교통청 서버인 F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A, B를 거쳐서 F의 위치 정보가 C를 거쳐서 F로 전달되고, 따라서 F는 모든 차량의 모든 위치 정보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상위 수풀 교통청 서버입니다. 그럼 위치 정보 이걸 이용해서 뭘 하느냐는 거죠. 그 얘기를 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뭐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8번 교통청 수풀이죠. 수풀은 모든 차량의 현재 위치 그리고 목적지 정보를 인풋을 하죠. 인풋으로 하여 각 차량의 최적 경로와 그리고 속도 방향 등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요 메커니즘 딱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머신 러닝을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머신 러닝이 아닐까 싶어요. Artificial Neural Network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이걸 잘 계산합니다. 그게 이제 머신 러닝의 뉴럴 네트워크. 이 구성을 하는 거죠. 요거는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제 이게 자율주행하고도 어떤 상관이 있냐는 거죠. 자율주행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보통 자율주행이라 그러면은 자율주행 autonomous driving이죠. AD라고 표현할게요. 자율 autonomous driving의 약자입니다. 보통 자율주행은 머신러닝에 기초한 기술이에요. 특히 이 머신러닝 중에서도 컨버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컨버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우리 스탠퍼드 대학 강의를 우리가 올려놨었죠. 스탠퍼드 대학의 CNN 강의를 한국어로 다시 재녹화해서 올려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자율주행이 진행이 됩니다. 드라이빙 주변을 사람처럼 판단 보고 시각적 정보를 기초로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CNN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중단을 설지 속도를 높일지 등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오픈엣시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에 가져서도 이걸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차량은 자신의 위치 정보, 위치와 속도, 방향
등을 기록한 메시지를 매 초마다 퍼블리케이션 하죠. 퍼블리케이션 하고 1년의 그러니까 로그를 보관하죠.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 로그 속에는 그 차량이 출고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 초 단위로 기록한 위치, 속도, 방향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 이 GPS가 만약에 GPS가 기존 GPS가 아니라 GPS가 아니라 초정밀 GPS라고 있어요. GPS 울트라 프리사이즈 GPS에서 그 오차 범위가 센티미터, 1cm, 2cm. 지금은 오차 범위가 3m입니다. GPS에서 오차 범위 3m가 아니라 1, 2cm 단위의 초정밀 GPS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또 별도의 주제이니까 별도의 주제에 다루고 일단 초정밀 GPS를 이용한다고 상정 하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각 차량의 현재 위치와 속도가 1cm 단위로 정확하게 특정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상정할 게 있어요. 하나 더 상정해 드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상정하고 두 번째는 도로에 장애물이 없다고 상정합니다. 물론 도로에 장애물들이 있죠. 사람들도 막 튀어나오고 노루 그리고 뭐 자라니 고라니와 자라니 등등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상정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한 다음에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니까 그러면은 모든 차량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내가 나 아닌 모든 차량들 구체적으로 내 앞에 가는 차와 내 뒤에 오는 차, 내 옆을 달리는 차에 대한 정보라고 하면은 위치, 방향, 그리고 속도 등입니다. 을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나는 눈 감고도 갈 수 있다는 또 갈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블록체인만으로도 머신러닝을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거예요.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내 뒤에 뭐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내 옆에 뭐가 지나치는지 안 오는지에 대한 100% 확신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죠? 그냥 정보가 아니라 100% 확신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럼 100% 확신할 수 있는 정보를 누가 제공하느냐는 거죠. 그게 오픈에식 스페이스 웹입니다. 이 스페이스 웹이 제공하는 정보, 이 A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위조 변조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B는 A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100% 확신할 수가 있고 따라서 자신이 어떤 속도로 달릴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후진할지 전진할지에 대한 결정을 안심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머신러닝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자율주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과 그러면 이 트래픽까지 있었잖아요. 트래픽 서버, 교통청 서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결과적으로 자율주행은 스페이스 웹의 블록체인. 정확히 말하면 메시지 체인이죠. 메시지 체인. 메시지 체인 다른 말로 로그예요. 메시지 체인 이꼴로 로그입니다. 이꼴 로그에 기초하고 그리고 경로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경로 결정은 사회적 효용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선택. 누가 이걸 선택하나요? 교통청 서브에 의해 교통청 수풀이죠. 수풀에 의해 사회적 효용이 최대가 되는 지점. 이 지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머신러닝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 지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지점이 아니라 머신러닝에서 다루는 지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그 지점을 선택합니다. 그럼 기존의 자율주행은 내 차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운전하지 않고도 갈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이 기존의 자율주행 메커니즘이죠. 24번 여기까지만 할까요? 24번.
기존 자율주행, 응? 내 차가 내가 운전하지 않고도 차량이 목적지에 최단 경로, 최단 시간에 도달할 방법을 제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페이스웹 기반의 자율주행은 달라요. 스페이스웹 기반의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사회적 편익. 사회적 편익. 그러니까 GPS에서 GDP죠. GDP에서 교통 물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이 최대되도록 사회적 편익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교통 물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화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최대가 되도록 각 차량의 경로와 속도 등을 개선한. 그러니까 기존 자율주행에 비해서 스페이스웹 기반의 자율주행이 기술적으로도 현재의 앞서고 우수합니다. 기술적으로도 현재 우수하고 도덕적으로도 훨씬 더 앞서죠. 우수하죠. 우월합니다. 그 두 가지를 구별이 되시나요? 기술적 차이와 어떤 도덕적 차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왜 우수하냐 하니까 각 차량의 자율주행은 머신러닝 기반이 아니니까 머신러닝은 컴퓨터 자원을 굉장히 많이 소모합니다. 컴퓨터 자원과 네트워크 자원을 굉장히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끊임없이 옆에 있는 주변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어서 서버로 보내고 연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차량 네트워크와 컴퓨터 차량에 부착된 컴퓨터 장치에 많은 부하를 주고 따라서 고가의 컴퓨터 장치가 필요합니다만 스페이스웹 기반의 자율주행은 컴퓨터 장치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죠? 블록체인 기반이 메시지체인 기반이니까 눈 감고 운전할 수 있는 거라면 눈을 감고 운전하니까 사람의 뇌에서 시각적 정보를 차지하는 뇌의 공간이 가장 넓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다른 모든 포유류나 다 마찬가지예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가장 큰 용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뇌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이 시각 정보이고 따라서 조류나 어떤 포유류가 아닌 조류, 파충류 또는 흑백으로 보거나 아니면 정지 스틸 사진으로 주변을 인식을 합니다. 그죠? 그만큼 뇌에 주는 부하가 큰데 우리 스페이스웹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구성한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만족할 때 어떤 거냐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에 장애물이 없다. 그죠? 그리고 항상 모든 짓설들이 자신의 위치에 대한 로그를 보관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한다면 하나 더 추가하자면 모든 지시들이 항상 온라인 상태예요. 하죠. 항상 온라인. 그래서 말하자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의 자율주행 메커니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비용으로 국가 전체의 자율주행과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기존의 한국에서 GDP에서 물류 비용이 차지하는 교통 물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돼요. GDP에 전체 GDP의 20% 정도 됩니다. GDP의 20% 되는데 이것을 2%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자동차 차량 대수가 약 2천만 대가 지금 동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차량 대수가 2천만 대예요. 만 대인데 이걸 200만 대로 줄이더라도 200만 대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줄여도 모든 교통 물류 수요를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